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내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약 장벽도 높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정작 지방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어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최근 분양한 수도권의 한 현장입니다. 이곳은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 평균 3.4대 1의 청약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지방 미분양은 4만 9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5% 정도 늘었지만 수도권은 5% 줄면서 대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지방 부동산 호황기를 이끌던 부산과 대구에서도 미분양이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경우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은 전달보다 11% 줄었지만 지방은 7% 늘었습니다. 충북은 불 꺼진 아파트가 한 달 새 36%나 증가했습니다. 한정된 수요에도 공급이 계속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 등 다섯 곳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이나 1순위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청약 위축 지역 카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책들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의 어떤 실효성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좀 점진적으로 주택 수요를 좀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마련하는 부분들이 일각에선 지방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양도세 감면 혜택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